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채널 리뉴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 주식 투자 아이디어라는 시간을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금요일은 주식 꿀팁이라고 해서 주식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일 시장에 대한 핵심과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저의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좀더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수익도 챙겨가시는 프로그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는 주식 공부, 주식 스터디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도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셔서 저희한테 더큰 힘을 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요일이었으니까 주식 투자 아이디어가 나갔을 건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을 핵심 총정리를 다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꼭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 같이 보시면요. 우선 코스피가 1.5% 그리고 코스닥이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락폭이 또 크게 나타나다 보니 우리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은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주식 예탁금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우리가 주식 예탁금 자체가 원래 한 64조 가까이까지 진행돼 69조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신고가를 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렇다 보니 아, 가는 시장이구나 생각하고 또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접근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김없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장이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또 제가 눈에 들였던 말씀이 신고가 가는 종목은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분명히 시장은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상대적으로 조금 빠져있던 종목, 경기에 대한 회복 관련되어 있는 인기가 없는 종목,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환율이 1117원,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열차게 팔았습니다. 지금 오늘 1조 4천억 가까이 매도를 나타내는 모습 보였고요. 연기금도 여전히 매도를 하면서 2600억 원 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상당한 매도세를 보였고요. 대신 연기금은 일부 매수를 하면서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은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지금 연기금에 대한 키워드가 한 실적이라는 키워드, 낙폭과대라는 키워드가 지금 잡혀 있어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보면 좋겠다. 자, 두 가지를 특징을 좀 잡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바이든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이든이 기후 정상회의에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같이 한번 볼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대형주 끝물인가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고, 공매도에 대해서 뭐 이런 종목군이 공매도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저만의 해석 방법으로 언론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내일장 추천주들 또 한번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수급부터 한번 같이 보면,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가 이제 인버스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쉽게 포지션이 보여주진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막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자, 금호석유, GS건설, 코덱스 인버스, 하이브, SK텔레콤, 솔루엠, 그리고 동국제강, DNENC 순으로 매수가 유입되었고요. 보면 이제 철강, 화학,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건설, 이 업종에 대해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철강과 화학은 어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그 부분이 오늘 시장 반영됐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평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에 대한 추이가 긍정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아직도 좀더 추가적인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우리기술투자, 현대바이오, 테스, 데브시터즈, KPM테크, 에이티넘 인베스트,
에코프로비엠, SM라이프 디자인, 스튜디오 드래곤, 바이넥스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개별주, 근데 여기 위에서 이제 상위에 좀 잡혀있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해서 상당한 매기세가 좀 유입됐어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2018년도처럼 한 번만에 꺼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꾸준한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를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세 가지 종목이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를 또 개인 투자분들이 좀 멀리 하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연기금은 그 제약바이오를 또 담아내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거고, 유한양행까지 효성, 그죠? 효성, 우리가 대형주 중에서는 신고가 가능성이 있는 효성. 말씀 많이 드렸다, 그죠? 자, 그리고 금호석유, SK 마찬가지죠. SK하고 효성, 이 두 가지가 그래도 현재 지주사 안에서는 가장 신고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LG 디스플레이, 현대건설 순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오늘 연기금에 대한 그 매수 상위에 대한 특징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의미를 좀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에 대한 지수를 맞추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녹십자, 랩셀, ST팜, 그리고 서울반도체, 휴재, 솔브레인, 올릭스의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도 제약바이오가 지금 현재 녹십자, 랩셀, ST팜, 휴재, 올릭스, 매드팩토까지. 자, 10개 중에서 5개가 제약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바뀌는 건 확실하다, 그죠? 지금 현재는 지난주에 바닥을 찍고 서서히 조금씩 종목별로 돌아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은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올랐지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오면서 상당한 조정이 또 나왔고, 현재 그 조정을 틈타서 다시 한 번 더 매기세가 유입되면서 저가에서 저가 매수 유입되는 종목군들이 꽤 있다는 것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후 정상회의부터 한번 같이 보면요. 여기 이제 나오는 그림이 깜깜합니다. 진짜 한번 깜깜하죠, 사실. 중국인데요. 참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죠? 자, 40개국이 참여해서 기후 정상회의를 열게 되는데, 각국의 탄소 감축량 및 정책은 언제 시작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22일날, 현지 22일날 이 기후정상회의가 참여를 하게 되고, 바로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참여가 나옵니다. 밑에 이제 보시면, 자, 오는 11월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부분으로 앞서가지고 탄소 배출에 대한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자, 이번 회의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먼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온실 온난화의 현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이제 뭐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았다,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 그런 것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는 공화당은, 미국의 공화당은 지구온난화 믿지 않아요. 어차피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신에 민주당은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에 대한 감축 목표를 지금 설정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장 1순위에 대한 정책으로 지금 두고 있는 만큼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던 탄소배출권 관련해가지고, 일단 탄소배출권 관련주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전기차라든지 또는 수소차 관련 이슈는 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탄소배출권 관련한 뭐 타랑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우리가 좀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청정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시킬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이 한국판 뉴딜 안에서도 그린 뉴딜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에서에 대한 매수세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도 요즘 좀 많이 쓰였어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 매도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이 뉴스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뉴스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현대차 뉴스였는데, 자, 현대차가 현대 수소 트럭 버스에 대한 사이트를 오픈했다는 뉴스였어요. 뭐 사이트 오픈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제가 좀 집중해서 봤던 것은 이겁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차별화된 수소 기술력, 우리가 1등이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내연기관에서는 아 그래 독일차 잘 나가지, 하지만 지금부터 수소차는 우리가 1등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을 선도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도했던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도하면서 시장을 선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두 다 삼성의 휴대폰은 어떻게 만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비교를 얘기를 해요. 수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소가 두 군데가 앞서 나갑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자, 두 개가 표준이 달라요. 규격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현대차가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소 트럭 버스 사이트를 오픈해가지고 우리가 선도하고 우리가 선점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슈를 본인들이 선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수소에 대해서는 우리를 따라와.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우리의 기술력이 최고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수소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앞으로도 이 현대차가 추구하는 정책에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 수소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앞서 가지고 우리가 수소 생산에 대한 부분에서 두산, SK, 효성, 하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을 더 크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린 뉴딜 관련돼서 종목군들 최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을, 빠져있는 종목을 다시 보자. 뭐 수소차 관련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밴드 업체들 많죠. 그래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기업들도 보면 우리가 예전에 뭐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올랐었고, 그럼 뭐 최근에 모토닉이라든지 뭐 현대차 당연히 봐야 되고요, 기아도 봐야 되고, 현대모비스 당연히 봐야 되는 것들, 기름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수소 생산돼서 또 관련되어 있는 대기업 관련주들도 영상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 다시 한번 더 참고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 못 쓰는 대형주 공매도 압박의 임박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나, 뭐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자, 1월 랠리까지는 대형주가 주도를 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중소형주가 이끌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다음 달 3일 공매도 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뉴스가 나오는 것이, 공매도 제기에 대한 표적은 어딜까? 고평가나 전환사채가 많은 종목을 조심해라. 공매도 제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떤 종목의 공매도 타켓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스닥 200,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에 대한 종목군들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이에요. 자, 거기에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서 공매도 유입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고평가된 기업 전환사채 발행 잔액이 많은 종목을 꼽는다 했는데, 자, 지금까지 그러면 공매도가 많이 유입됐던 것들이 고평가라든지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 잔액이 많은 종목이었었느냐,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었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평가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얘들이 얘기하는 이 고평가는 성장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논란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고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2차전지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 반도체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도 여기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림잡아서 그냥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조심해, 이 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저는 그렇게 이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현재 저런 것들은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은, 고평가되었다,
그러면 저가 있다가도 고평가라는 논란으로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려면 상대적으로 현재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높았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맞다고 봐요.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하락을 일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고평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기업, 이거는 너무 막연한 거죠. 사실 거기에 대한 고평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이 그냥 고평가된 거,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좋지 않다는 거죠. 저는 차라리 주가 상승률이 작년 코로나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기업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 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용이라는 것, 그러니까 정작용이 커질수록 반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반작용이 컸기 때문에 코로나 때까지 주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범위도 상당 부분 올라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 빠졌을 1439포인트가 빠지고 난 다음 여기서 이제 두 배수를 올리면 2800포인트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2800포인트를 넘어가지고 3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와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지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자, 코스피 저가 1439포인트였고, 저는 이제 이런 자리가 만약에 잡았다면 2800포인트니까, 자, 2800포인트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 지금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항은 여기 좀 일부 잡혀 있다고 했죠. 3150포인트가 저항이 일부 잡혀 있는 자리인데, 다시 한 번 더 이 3150포인트, 32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저는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깨꼬닥 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가상화폐가 조금만 빠지면 시장이 뭐라고 하냐면, 봐, 내가 폭락한다 했지? 뉴스기사를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건 옳지 못한 거거든요. 폭락할 수도 있어요. 하루 빠질 수도 있는데 그 빠진 것을 인디언 교재 지내듯이 아 빠져라, 제발 좀 빠져라 빌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공매도 넣을 수 있습니다. 조심합시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건 팩트란 거지. 근데 거기에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전환사채 발행 높은 기업들 다 조심해야 돼. 그러면 그 고평가라는 기준도 없잖아요. 어? 고평가 기준 없이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빠지면 뭐라고 해요? 봐, 내가 빠진다 했지? 이거밖에 안 된다. 그거는 우리한테는 아무런 도움 안 돼요. 그건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그럼 빠졌다 가느냐? 그럼 시장은 여기서 그냥 빠지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공포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포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 조심하면 되지. 우리는 그 공매도 없을 때도 주식을 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공매도가 없을 때도 주식을 했어요. 근데 공매도가 생겼다고 해서 뭔가가 갑작스럽게 엄청 뭔가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주식을 해왔던데 1년 정도,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다행히 공매도 없이 지금 이루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전면전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이길 것인가. 쟤네들이 이제 양손에 칼이랑 무기를 들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래도 아직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올라도 수익 날 수 있고 빠져도 수익 날 수 있고, 대신 우리는 올라야지만 수익 나는 거고, 상당히 보면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유동성이라는 거죠. 시장은 상당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공매도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부 하락하면 그것은 우리가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 추이를 잠깐 보시면요. 뭐 오늘 뉴스도 뭐 8만전자.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 회원분들은 얘기하는 게 횡성전자다. 횡보를 계속해서 횡성전자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자, 냉정하게 삼성전자 그럼 여기서 빠지면 안 살 겁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 반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기사를 쓰는 기자는 안 살 거예요? 삼성전자가 8만원까지, 만약 8만 이탈이 돼가지고 내려왔다 칩시다. 그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파신 거냐고요. 팔 거냐고. 안 팔 거잖아. 응? 안 팔 거잖아요. 더 사면 더 샀지. 안 그래요? 빠지면, 지금 현재 관망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빠지면 여기서 뭐 할 거예요? 빠졌다. 그거 보고 있을 거예요? 싸게 사고 싶다며요. 그럼 빠지는 거는 기회로 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얘가 빠졌을 때 일부에 대한 조정은, 지수에 대한 조정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예전처럼 올라갔던 지수가 다이렉트로 코로나 때처럼 그런 식으로 빠질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 유동성을 보세요. 유동성을. 암호화폐 왜 저렇게 움직이면 결국 유동성의 힘이거든요. 유동성의 힘입니다. 지금 시장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돈을 찍어내왔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꺼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공매도가 생김으로써 이렇게 흐르지 않고 여기서 한번 크게 휘둘렸다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켜줘야 됩니다. 과연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다려왔던 거잖아요. 싸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기회가 다시 온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신고가 간 종목은 조금 참아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참다 보면, 지금 참으면 좀 더 저가 있는 것 좀 사두고 트레이딩으로 극복을 하다 보면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군들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그때가 우리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4% 정도가 빠지면서 실적을 긍정적 발표를 하겠죠, 다음 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졌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고가 권역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3일선을 좀 이탈하고 내려왔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시도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다시 3일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자체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반도체 부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후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2분기가 비수기거든요.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다시 2분기부터 시작해서 또 3분기, 4분기 다시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B2B 거래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증권사에서도 뭐 레키노나주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낮게 잡히면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힘들죠. 사실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셀트리온 그룹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 지수에 만약에 셀트리온이 안 가면 지수가 쉽게 오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수에 대한 유동성의 힘을 저는 이런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대장격인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져야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힘이 여전히 강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부 리포트에서는 우리가 이 레키노나주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 번 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주가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수와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죽고 난 다음에 지수가 1000포인트 넘어서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뽑아낸다. 그렇게 보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조금 보이고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시장에 대해서는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조정은 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저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이 좀 빠지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뭐 전기전자도 그렇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빠지고 이러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무섭다는 생각도 하시고요. 투자 심리도 좀 위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을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중매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막 안 좋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 경계감을 떠나서 공포 심리까지도 줄 때가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공매도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위주로 먼저 시작이 되는데, 변동폭이 커지겠구나, 지금보다는. 그거를 감안하고 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오버해가지고, 이제 끝났다, 시장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매도가 없는 적은 1년이 좀 넘었지만, 그전에는 항상 공매도하고 싸워왔습니다. 근데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그때가 10명이서 했다면, 지금은 100명에서 해요. 증권주가 왜 먹고 살아요, 지금? 증권주가 왜 실적이 좋은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또 올라왔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지켜왔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시장에 또 무너져야 될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탁금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고, 다시 한번 더 이런 유동성으로, 미국도 이 공매도 세력들이 요즘은 죽어나가죠.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 비단 그게 미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일부 조정은, 그 일부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또 저가 매수로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막 공매도가 이미 전초전이 나타난다, 그런 부분으로 확대 해석은 좀 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일단은 또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개별주를 좀 많이 공격을 했었는데,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우리가 오늘도 이제 효성, 그리고 IHQ는 어제도 했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준비를 해봤고, 자, 효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단부터, 뭐 8만원 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지금 효성하고, 제가 이제 대형주 안에서 이제 SK, 그 두 개를 눈여겨보자 했는데,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신고가 가능성이 있고, 대신 효성이 먼저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로 오늘 이제 찍고, 오늘 시장에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자회사들이 워낙 좋죠. 화학업종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요 영상 말고 또 한 가지 찍었는 게 주식 투자 아이디어 영상을 오늘 올려놨는데, 그 내용에 이제 보복 소비 관련이 있는데, 벤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벤츠에 대한 수입사 딜러 중에 한 군데가 이 효성이에요. 그래서 이 효성이 최근에 이제 이 수입사에 입항되는 물량 건수가 전월 대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극단적인 보복 소비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수입차들에 대한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효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신고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봐요. 한 번만에 이런 신고가가 이제 끝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은 좀 더 나타날 것이다. 연속적인 상승이 좀 더 보이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자, 우원개발은 일전에도 우원개발 한번 봤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뽑아내는 모습인데, 우원개발은 이제 SOC 관련주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방에서는 꽤 유명한 중견 건설 업체인데 토목이나 지하철 공사라든지 아니면 도로 공사라든지 큼직큼직한 이런 공기관 국채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작년에 이제 예산 중에서 이 SOC 예산이 상당 부분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올해 거기에 따른 이제 빛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변화도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 이런 기업들이 정치 테마를 엮일 수 있는데 정치 테마조보다는 우리가 이 기업 내실을 좀 더 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IHQ는 전일에서 오늘 괜찮았어요. 그래서 바닥을 좀 다지고 넘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어느 정도 여기서는 이제 바닥이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2250원 부근이라고 보고 좀 더 추가적인 변화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까지 다 한번 같이 보셨고요. 자, 오늘 영상이 또 마음에 드셨다면 또는 신규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많이 해주실수록 또 저희가 좀 더 힘을 받아서 또 도전 영상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소문도 많이 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소문이 저를 여기까지 또 만들어 왔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 좋은 영상 준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